이집트 신화 속 진실과 정의의 여신인 마아트. 이 여신은 죽은 자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마아트를 상징하는 깃털을 올려놓은 후 균형이 맞으면 정의로운 것으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하며 균형과 정의 등을 상징해온 저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고 폼넓게 활용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걸까요? 킬로그램 단위는 1889년에 국제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약속한 무게 단위로 그 이전에는 나라마다 각자 다른 고유의 단위들을 사용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파운드, 온스, 그리고 근 등 전통의 단위들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중 저울 등에 활용되는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용수철 저울의 원리는 용수철의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용수철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추의 길이가 변형이 되는데요. 지금 기준을 삼은 위치에서 하나를 매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체중 저울은 이와 같은 용수철의 세로 길이 변화를 옆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으로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눈금이 0인 상태에서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이 그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주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물체가 누르는 힘은 이 물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지구라 할지라도 지상에서 재는 것과 산 꼭대기에서 재는 때 누르는 힘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게로서 물체의 양을 말하는 것은 좀 부정확하게 됩니다. 장소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인 질량은 양팔 저울로 측정하는데요. 물체의 질량을 재는 것이 양팔 저울인데요. 물체를 질량의 기준이 되는 분동과 비교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양팔 저울의 한쪽 팔에는 물체를 걸고 다른 쪽 팔에는 분동을 하나씩 올려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데요. 자, 양쪽에 균형이 맞았으면 이 물체의 질량과 이 물체의 질량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도록 한 이 분동들의 질량이 바로 이 물체의 질량인 것이죠.